이렇게 놓고 이제 자, 오, 하단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. 단풍나무. 이 단풍나무 이름을 모르겠어요. 무슨 단풍인지. 우리 신랑 친구분이 선물로 주셔서 이 단풍나무하고 네 단풍나무 두 개를 집 앞 하단에 네 지금 심기 시작했습니다. 나무를 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춤을 추시고 좋아하시네요. 어머니 춤 한번 더 춰보세요. 어머니 춤 한번 춰봐. 좋다고. 아이 좋아. 오늘은 단풍나무 두 개를 심었어요. 이렇게 화단에 멋들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얘는 단풍나무가 이파리가 아주 작고 이쁜 애입니다. 얘 단풍나무는 단풍이 들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. 우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네요. 네. 우리 토미도 바라보고 있답니다. 토미군. 네. 단풍나무를 깔끔하게 이렇게 심었답니다. 저희 집 앞에 화단이 있는데 네, 이렇게 보이시죠? 뒤에는 우리 강산 야승아님이 선물로 주시고 간 갈대 종류인데 저는 이름을 잘 모른답니다. 네,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. 오빠네 집에서 제가 세비에 온 거 보시죠? 수국 두 나무는 이쪽으로 옮겨 왔답니다. 저 큰 하단에가 있었는데, 네. 또 앞쪽은 키가 작은 야생화님이 준 야생화들입니다. 이거 이름 잘 몰라요, 제가. 네. 이렇게 심어져 있답니다. 얘는 또 다른 종류. 네. 이렇게. 이쪽으로 쭉 심어져 있고요. 네. 뒤에, 네. 또 야생화를 제가 심었답니다. 이렇게. 이거는 나무를 사철 푸르다고 또 우리 신랑 친구분이 주신 건데 이름을 모르겠어요. 네. 저 바닥에는 내가 블로초를 이렇게 사다 심었고요. 블루초 꽃도 이쁘죠? 네.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. 얘도 야생화 종류인데 꽃이 한 송이 피었어요. 벌써 이쁘죠?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. 네. 여기는 하나 지금 뭐 움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얘는 무늬 별 솔 새덤입니다. 얘도 야생화입니다. 무늬 별 솔 새덤. 얘는 많이 번식해요. 끊어서 그냥 꽂아놔도 잘 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얘도 제가 사다 심었답니다. 네네. 무늬 별 솔 새덤. 네, 이쁘죠?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 이뻐요. 네. 네. 이렇게 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은 화단 하나가 네 저 단풍나무로 인해서 네 멋지게 꾸며졌답니다. 네 오늘은 네 화단 마무리 작업을 제가 보여드렸어요. 여기다가 이쁜 꽃이 있으면 또 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집이 더 잘 보이네요.